감사합니다. 그녀가 숨을 쉽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녀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지금부터 제14회 강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축제 개막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청경작가 공모전 지금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세종미술관 1관에서 4월 19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 1관에서는 5월 2일에서 7일까지는 특별 기획전 예술의 시대, 시대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에서는요. 4월 19일에서 5월 7일까지 한국, 인도 동시대 미술교류전 너, 나, 우리라는 주제로 전시가 이어집니다. 5월 22일에서 5월 27일은요 제9회 서울사랑 어린이 그리기 대회 공모전에서 또 수상한 작가들의 어린 작가들의 전시가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있는 국회의원 노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벌써 1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와 전통을 이제 가질 만큼 큰 대회를 자리매기고 있고요. 더군다나 서울의 한복판에 이렇게 이제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또 뜻깊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부족한 것도 메꿔가고요. 우리 많은 서울 시민들한테 우리 헌신적으로 우리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서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GIF 노후회 조직 위원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한인도 대사 위크람 도레스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 want to begin by thanking the organizers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and the honor of being part of this festival. 먼저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님께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As all of you from the world of art knows, it is the one most borderless medium through which different culture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전 세계 모든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수리야말로 서로 다른 문화를 잘 알려주는 매개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지상의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언제나 바라봐도 언제나 그 앞에 서도 우리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인가 속삭여주는 것 같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신 이혜경 위원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했습니다. 이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시립미술관에서 르누아르 전시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르누아르가 그림을 재생을 하니까 5분 만에 멋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5분 만에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르누아르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5분 동안의 재생을 위해서 60년이 걸렸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14회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신 지금 오고 계신 노웅래 조직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직위 관계자 여러분, 또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관계기관, 또 비크람 도레스와미 주한 인도대사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2018 제14회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전시를 위해 애쓰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개막과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작가 선생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광화문 아트 포럼 기산 전명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작업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침묵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그림을 참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구절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림은 침묵과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조아라 책임 큐레이터입니다.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여기 자리에 계신 저희 중견 원로 작가분들이 지난 2005년부터 10수년간에서 지금까지 키워온 비영리 민간 예술 축제입니다. 2014년부터는 좀 시민 참여형 전문 미술 축제를 저희가 방향으로 잡고 전시랑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무료로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미술의 맛과 멋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문화중심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통하여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유수 작가로 선정되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회의장 정세규.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 포토타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4회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자, 상장 GIF 조직위원장상 김효성. 귀하는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문화중심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주최 아시아 현대미술작가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광화문 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노웅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GIF 조직위원장상 류지현.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 노웅래. 네, 축하드립니다.
국장 조직위원장상 방성재,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조웅래 축하드립니다. 네, 방성재 작가는요 수많은 정보에 의해 대상 김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축하드립니다. 네, 김예슬 작가는요 무한한 반복의 틈에서 자신 옮기는 규칙을 다시 두려. 대상 이영희,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축하드립니다. 도시를 살아가 서울시의 의장상 대상입니다. 유윤빈, 서울특별시의 의장 양준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확실성의 세계에서 불확실성, 모호성, 애매성, 그리고 추상성으로 옮겨가는 입니다. 성명 임승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장혜랑 축하드립니다. 네, 제오규조 부사장님께서 대동하셨습니다. 대상 하나경, 한국예술문화단지 총연합회 회장 하철경 축하드립니다. 미술협회 이사장상 남효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범헌 축하드립니다. 네, 남효주 작가는 작가 이영은, 사단법인 서울미술협회 이사장 이인섭 축하드립니다. 예쁘이너로서의 작가 분이 광화문 아트포럼 회장상입니다. 박소현, 광화문 아트포럼 회장 정명희 축하드립니다. 축적이고 상승적 아트포럼 회장상입니다. 작가 오주영, 광화문 아트포럼 회장 정명희 축하드립니다. 네, 멋지게 사진 촬영 한번 가시죠. 배를 주최로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우리 참석을 해주신 우리 농내 조직위원장, 우리 전명희 아트프로 회장님, 김경자 서울시의 의장님, 김성 원로 작가님, 우리 인도 문화원의 서기관님, 그리고 EBS 조기조 부사장님, 한국미술협회의 이범원 이사장님, 그리고 인도 대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경 위원님 계셨네요? 안 가셨네요? 하여튼 늦게까지 우리 참여한 원로작가, 중견작가, 청년작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작가의 한 사람으로 운영위원장으로 머리 숙여 좋은 작품 출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아트 페스티벌을 위하여! 위하여! 네, 이렇게 통치할 때 인도 분이 통치할 때 통치할 때 통치 이게 뭘로 이렇게 막 수사해요. 시지부위원장에서 단발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월요일날 시사회에요? 네네. 제가 위원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야, 밥을 하나, 물, 물가머니 하나. 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제가 배우고.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